야, 인니입니다. 워크판 데저트 스트라이크 검전배. 이번엔 공중을 지배한 나이트 엘프인데요. 검전배는 공중을 지배하는 팀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반에 공중으로 변수를 많이 주는 편인데 특히 나이트 엘프가요. 자, 그럼 검터 전략 뷰티 출발! 1번 오나언 오나언 오케이 오나언 오나언 이거 못 참지 오나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에디언 거서 바로 올라가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내려오고 일단 시야 좀 올릴게요. 그냥 그런 드로 오케이 확인. 그럼 제가 궁수를 좀 섞어주는 비드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몰라요 이러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오케이 중앙형 언데드 일단은 이거는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3픽까지 구도가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종족이 다 달라가지고 일단 1픽 싸움 구도 잘 볼게요. 이거 싸움이 좀 많이 중요해서 적기 뭐 나오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엘입니다. 나엘 달빛전사. 그러면은 그런트 가길 너무 잘했고 변수가 딱히 없었죠. 그냥 저도 그러면 무난하게 달전을 두 개 가면서 궁수 하나 채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요렇게 일단 가줄게요. 발전 두 개 가면서 궁수 하나 넣는 위드로 갑시다. 일단은 이거 당연히 전투는 이제 그런트가 이기는데 이건 비콘 이번 거는 당연히 그쪽 빨강님이 지금 먹었잖아요. 그래 왼쪽 팀이 먹고 갑니다. 확실히 그런트가 점사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데미지를 엄청 잘 줬네요. 싸움을 잘했어요 되게 전투를. 체력도 훨씬 더 높고 보면은 공격력도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튕기는 공격이 달전이 있긴 한데 그거 빼곤 다 좋은 게 아니라서. 아 오케이 확인 이렇게 됐고 일단 이러면은 달전을 계속 가야 되겠는데요. 달전 가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언데드예요. 언데드 구울을 탄 언데드입니다. 요거 일단 비콘 먹으면서 민우구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언데드다. 언데드. 언데드 상대로 그냥 달빛전사 많이 가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 건데 설마 비콘도 이번에 또 못 먹는 거 아닌가 이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거. 비콘 못 먹을 가능성. 에반데. 아니 전투는 이기는데 왜 계속 가장 중요한 비콘을 못 먹는 거야.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좀 아쉬운데요. 초반에 돈 차이가 좀 나겠죠? 달빛 전사 들어갔고 가고일 일단은 가고일을 세 배로 갔어요. 이러면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또 먹긴 먹을 텐데 비콘을 전투는 또 이기겠죠? 근데 이제 궁수를 받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 가고일 잡으려고 어떻게든 빌드하면서 올 거라서 일단은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연초호님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번에 수입 증가? 먹어야지. 그렇지, 먹어야죠. 그래. 이렇게 나뉘면 상관없고. 어, 다행이다, 씨. 씨바 나왔어. 아니, 솔직히 이번에 우리가 먹어야지, 솔직히. 어? 그동안 날먹으로 두 번 먹었으면은, 이번 번은 우리가 먹어야지. 전투 구도? 이러면은, 그것도 궁수를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달빛전사 있잖아요. 그냥 무지성 달빛전사 일단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달빛전사 무지성으로 넣으면서 달빛전사가 다 잘 잡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면타 업그레이드 해주고 달빛전사 물량 모이면은 구울도 되게 잘 잡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거 가줄게요. 당연히 포탑 끼우면서 다시 한번 밀 거죠. 이거 비콘도 먹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시간 안에 다 잡고 갈 수도 있거든요. 12초, 11초, 초. 먹어야 돼. 5, 4, 3.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아우, 이걸 못 먹네. 아, 조금 아쉽다. 아니, 이거 비콘 좀 아까운데요? 비콘이 계속? 비콘을 먹어야 좋은데, 조금씩 계속 아까워요. 여기는 그냥 구울이네요. 그냥 계속 구울 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구울을 계속 가신다. 확인. 이번 전투 포타
탑을 낀 거라서 밀리긴 밀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벼주긴 하겠지만 밀리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트 있고 여기 보면은 인간 사냥꾼도 있어가지고 싸움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탑을 어쨌든 낀 거가 엄청 크거든요. 당연히 밀리고 이거 돈 차이도 좀 나요. 비콘은 저희가 생각보다 못 먹었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싸워줬는데 어쨌든 병력 다 지워주면은 그 다음 싸움에서 구도 나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궁수 많이 넣었고 이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 누더기 골렘 트리 타시네요. 무난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밀린다. 이건 무조건 밀리고요. 테크 궁수 가공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일단 달빛전사 계속 넣어줍니다. 제가 할 건 달빛전사 일단 최대한 물량 넣어서 물량을 최대한 늘려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이 나왔다. 영향이 계속 있겠는데요. 포탑을 끼고 있어도 포탑이 먼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번엔 물량이 꽤 많은 거라 그쵸. 그런트 되게 신경 써서 많이 넣어준 거거든요. 보람이 되게 신경 써서 많이 넣어줬는데도 물량 차이가 좀 많아 보여요. 아 붐을 쓰는 판단 확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그냥 붐 써서 구도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포탑을 먼저 먹겠다는 거죠. 이거는 포탑 저희가 먹습니다. 이거 꽤 붐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악순환이야. 이게 계속 포탑도 밀리면서 점점 저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그 흐름을 끊었다. 그 흐름을 끊은 거고요. 굴을 진짜 많이 넣어주세요. 물량이 진짜 미쳤는데요. 뭐 물량 저거 저렇게 많은 거 맞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몇 배럭이야? 아니 물량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굴 원래 세 마리씩 나오지? 아 맞아 굴 원래 세 마리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베 달전 일단 더 넣어. 농장 지금 올리기 그렇다. 사면타 일단 올라갈 거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 사면타 업 해줄게요. 당연히 싸움 또 이깁니다. 이거 사면타 해주고 이제 농장 한번 슬슬 탈 준비합시다. 저희 좋았고 요렇게 되면 일단 지금 달전도 많아가지고 당연히 미는 것도 다시 나옵니다. 지금 얘네들 궁수가 가골 견제를 잘 못해요. 이러면 아 이 형 빠른 뱀파이어까지 올려서? 오케이 엄청 빠른 태클 타시네요. 이거 당연히 0밀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마법공고 끼고서 싸우는 게 다시 밀리는 구도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저 마법공고 지금 초반에 부실 수 있는 공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좀 많이 뺄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거든요. 그걸로 나쁘지 않으니까 이번에 좀 피를 많이 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형이 뭐 보는 거지? 주황형이? 업그레이드는 했는데? 디진왕사 강령술사 업그레이드를 어떤 거 한 건지 모르겠네. 아 강령 이거 시체 업그레이드 했구나. 강령술사 업그레이드 하셨네. 강령술사 업그레이드 강령 업그레이드 건설이 완료. 달빛전사를 계속 더 넣어주고 농장 원래 올려놨는데 다음 턴에 저잖아요. 힘 한번 빡 줍시다. 힘 한번 주고 이 다음 턴에 무조건 농장 올릴게요. 지금 인간 사냥꾼만 이분 인간 사냥꾼 좀 섞어줘서 가시네요. 그런트 업 하셨어요. 구울 업 구울 때문에 구울 갈 때 여기에 감시자 좀 섞어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냥 근데 달빛전사 무지 많이만 가도 달전이 은근히 잘 잡더라고요.
이게 사면타 튕기는 거라 똘똘 뭉치면서 싸우면은 원거리랑 근접 차이가 꽤 있어가지고 괜찮아서 이렇게 가봅시다. 감시자 상황 봐서 넣어줄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은근히 잘 싸우더라고요. 근데 부활하는 것 때문에 싸움 밀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싸움 구도 좀 볼 거고 농장은 한번 올려줄게요. 감시자 섞어줘야겠는데? 안 섞으면은 안 되겠는데? 굴이 일단 너무 물량이 많아서 이게 싸움 자체가 어쨌든 좀 힘드네요. 돔 한번 봐야겠다. 너무 많다, 물량이. 영. 강령수 사마니. 포탑은 내줘야 되고. 마법궁 끼고 미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붐, 제 타이밍이거든요, 붐. 제 타이밍이라서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구울은 거의 다 잡혔어요, 지금. 구울은 거의 다 잡혔고, 연초형 병력이 좀 많은 거예요, 지금. 크게 한번 밀려야 되는데. 인간 탄약군 엄청 의식해서 넣으시네. 보라요. 농장 상농. 이 형이 농장을 많이 타가지고 그런 거구나. 어차피 붐 써서 그냥 밀어야겠는데. 농장 나도 하나 올리자. 붐 써서 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턴에 좀 할게요. 너무 많아서 영밀 안 나오겠네요. 너무 많아서 영밀이 안 나와.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량 차이가 좀 줄어들어야 영밀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물량 차이라서 구울 한번 그냥 다 잡으면서 하면 돼요. 구울 이동도 빠르잖아요. 붐 쓰기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여기서 타격을 두 마리만 살려서 요렇게 붐해야지. 두 마리는 달려오는 동안 그치 구도 이쁘게 자리 잡으면서 앞에서 길 막아줘. 그렇대. 요렇게 싸우는 구도. 근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구울 세가지고. 부활은 못하지만 물량이 원체에 많죠. 이기긴 이겼네요. 붐 썼기 때문에 또 이겼고. 감시자 많이 섞진 않고요. 두 개만 넣고요, 일단은. 오케이. 궁수도 좀 섞어줄게요. 궁수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농장 탄 거니까 천천히 가자. 여기서 미리 시체에서 해골 마법사를 소환해주면은 싸움할만 할 거예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앞에 좀 몸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도 몸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누더기 골렘으로만은 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몸을 좀 더 해주실 것 같아요. 이따가 뭘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달빛 전사 하나 더 요렇게 합니다. 감시자가 칼날 부채가 데미지가 바로 직발로 떠면서 좋아가지고 감시자 요거 좀 넣어줬고. 뒤에 원거리 살아있기 때문에 구도 이쁘게 나올 겁니다. 싸우는 구도. 이제 농장 올리네요. 보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 지금 보라형도 농장을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삼농 빠르게 탄 건데 빨강형도 근데 그렇게 물량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보라형이랑 빨강형이랑. 그럼 이거는 빨강형도 농장을 탄 거다. 저쪽이 있다 붐이 근데 훨씬 더 유리해가지고 농장 탈만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농장 충분히 탈만하고. 오케이 테크 올리시나 봅니다. 감시자
물 이제 슬슬 쓸만합니다. 저쪽도 많이 아꼈기 때문에 붐 써줄만하죠. 붐 썼네요. 이거 구울이잖아요. 붐 쓰기도 애매하고 아마 마법 금고도 피가 엄청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번 판 이번 순간에 딱 그러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구울이 공성 데미지라서 피를 엄청 잘 빼요. 물량이 꽤 있는 거라 이 건물이 피가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냥 붐을 썼다고. 근데 형? 그래도? 근데 이게 붐을 쓰는 판단이 맞았을까? 너무 미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주황형도 어쩔 수 없이 쓴 게 아닐까 싶고. 아 요거 요러면은 일단 제가 해줄 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별로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따 구도 좀 볼게요. 이번 싸움 못 이길 텐데 내가 보기엔 연초형이랑 저항형 꽝 싸우면은 당연히 불리하거든요. 이거 일단은 이거 더 올리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히포 갈 거니까 일단 대기. 저기에 히포를 먼저 갔네. 히포 갈만했죠? 히포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궁수를 더 넣어주죠. 이거 궁수를 더 넣어주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히포를 갔다. 내가 근데 내가 히포 또 가면은 우리 지상 구울을 누가 막아? 그게 문제네. 지상 구울 막는 게 좀 어려운 게 문제네요. 근데 갈만해. 저기 강령 트리 탔거든요. 강령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히포 갈만해요. 그러니까 지상 물량도 좀 많이 쌓아주면서 근데 히포를 가야 되는 거라 그게 조금 어려운 건데 안 가면 변수를 못 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변수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붐이 다 빠진 상태니까 붐이 유리하면 상관없어요. 붐이 다 빠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봅시다. 뭐지? 업글 지금 강령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강령업 아직 안 했네요. 강령업 아직 안 됐습니다. 한 줄 알았는데 과거일업도 안 됐고 달빛전사 물량은 많아. 근데만 이번에 또 붐을 쓰겠죠? 왜 또 붐을 쓸 거라서 그쪽에서 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좀 더 한 번 더 보고 갈 수도 있는데 붐을 쓸 타이밍이긴 합니다. 슬슬 모발 채술에 이번 싸움 잘 이겨주면 좋긴 하지. 히포 마니 벤나 준비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력 증가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오케이 해보자. 저도 히포도 가보자. 변수 만들어 봅시다. 지금부터 히포만 넣을게요. 지상은 충분히 많이 쌓아놨거든요. 오케이 히포만 가보고 붐 쓰셨네요. 밀릴 거고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한데 이러면 마법금고 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구도가 타이밍이 좀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저기 지상도 살아있고 공중도 같이 살아있는 거라서 하, 여기서 싸우면은 당연히 그냥 난리가 나긴 할 텐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와라 차라리. 그러면 잘라주게 조금 잘라주고
감시자가 히포 스킬 좀 써주면은. 그렇지 그렇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데미지 좀 들어가고. 궁수가 뒤에서 한번 받쳐주고. 공중 싸움만 어떻게 잡아봐라. 근데 지상 싸움 못 이길 거야. 나가로 이겨야 돼. 어떻게 이거 나가로 이겨야 돼. 히포야 뭐하니? 싸움을 너무 못해요. 마씨. 일단 히포가 너무 많아요. 일단 히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돈 차이가 좀 나서 히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아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수를 만들기에 들어간 히포가 너무 약해 지금. 나가 물량이 올 때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나 만들어내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일단은 히포라도 잘라라. 근데 우리 오크형 물량 많아서 좋아요. 물량 많은 편이야 지금. 적지 않아. 버티기만 하면. 리치가 좋은 편이고 시체술에도 지금 있잖아. 마법금고 끼고 한번 버텨줄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키메라를 갔다고? 키메라? 공중이 약한 걸 아니까 키메라를 갔다. 확인. 일단은 마법금고는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 제품 없으니까. 이건 날아가는 게 맞아요. 날아가는 게 맞고. 우리 저기 토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라형. 아 보라형 이거 도둑질했네. 보라형 토템 가능하세요? 토템부터 물어봐야겠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이 완료됐어. 토템 있으면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네. 그나마 토템밖에 지금 변수 4개 별로 없어서 토템을 일단은 이야기했습니다. 공속이 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전투를 어쨌든 더 잘하게 되니까. 그 오라 차이가 좀 어쨌든 있거든요. 너무 나이샤. 나가 끼고서 지금 사실 좀 이쁜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나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번 싸움이 어떻게 좀 잘 비벼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잡는 건 괜찮겠지. 문제는 요거 잡는 거 어떨지 모르는 거지. 보라님 변경. 공중을 제가 먹었어요. 일단은 공중의 지배자가 게임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신을 못해요. 공중을 지배한다고 게임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공수 건설이 완료. 공수 더 꺼주고. 히포야 그렇지. 강령이랑 리치랑 다 잡아야 되지 않겠니? 히포야 뭐 치고 있니 도대체. 히포가 근데 여기 잘라주면 돼. 여기도 히포 갔어? 무슨 이거 공중전인데 아니 이렇게 공중만 간다고? 아니 게임 웃기게 가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중 싸움이 됐는데 완전히. 히포 업 히포고 키메라 어차피 공중 공격 못하니까. 도발 힐. 저기에 붐 하나 남아있잖아. 저희가 붐이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야 돼요. 저희는 부적의 토템 있다 올라갔습니다. 시체술에 살아있는 거고 이번에 중요한 게 밀릴 거야 당연히. 히포그리프 이거 당연히 밀려요. 밀리는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한번 좀 힘 받을 때가 된 거죠. 궁수 섞어주고 일단은 화해 계량 올려줄게요. 히포에 몰빵해야 돼. 주황형? 주황형 농장 좀 탔나? 그냥 노농이야 노농. 그래서 농장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가면 갈수록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활계량 업그레이드. 저희가 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인컴 차이가 저쪽이랑 많이 나요. 계속 비콤 먹인 것 때문에, 먹은 것 때문에 저쪽이. 그럼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트 밀고 가보자. 그런트도 살아남았잖아요. 이거 토템의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를 모아줬지? 지하막이 설마 끌어내리는 거 파졌나? 끌어내리는 거 업했다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 그래. 지하막이 끌어내리는 업을 했다. 농장 한번 올릴게요. 농장업 해줍니다. 한번 밀어냅니다. 이번에 붐 쓸 거예요. 아마 붐 쓰실 거고. 포그리프 제가 궁수를 좀 많이 넣은 게 키메라가 있잖아요. 요것도 좀 신경을 쓴 거거든요. 저 좀 키메라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키메라 정리 안 되네. 일단 이거는 키메라 이거 어떻게 잡을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거 뭐 엄청 세네. 궁수가 관통공격 50% 데미지 막았대. 이건데도 안 되네. 오케이. 그래, 싸움은 이겼거든요. 물량 많잖아요. 이번에 마법금고. 이거 붐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마법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아, 마법금고 주겠다. 오케이, 주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농장 삼농지. 쓰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좋아요. 게임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원하는 대로 흘러왔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업그레이드 와이어. 공사 하나 더 넣고. 여기까지는 원하는 대로였는데 맞지? 나중 가면은 오크 형이 벤나가 점점 많아지면서 더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연히 힘들 수 있는데 나중 가면 오크 형이 더 세질 거고. 여기서 물량만 적당히 줄여줘도 제가 힘을 또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라형은 어느 정도 이기거든요. 거미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상만 좀 잘 잡아주면, 하나거미만 잘 정리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장은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으면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지상이 너무 튼튼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튼튼해가지고 제가 히포그리프가 근데 여기서 오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간다는 거죠. 저 키포를 다 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지금 공중을 잡을 수 있는 거 거미 정도인데, 거미가 지금 몇 마리 없어요. 일단 이 히포그리피 군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미를 이거 내려봤자, 히포그리피 몇 마리 내려봤자 몇 마리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네크롬에서 다 죽어요. 네크롬에서 다 죽으면서 뒤에 화력을 다 잘라버리니까 저희한테 당연히 힘이 좀 더 이제 물량 쌓이면서 힘이 좀 받는 거고. 바로 여기서 농장 한번 올려줍니다. 와, 근데 이게 죽음의 기사가 안 죽어요. 건물 아머라서 죽음의 기사가 안 죽네요. 아, 근데 물량 쌓였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물량 쌓여있는 상태라. 저는 거의 테크를 안 올려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최대한 키메라도 좀 압박이 있고요. 키메라 많은 것도 좀 압박이 있죠. 당연히 어떻게 될지. 이거는 주황형 그래도 물량 착신이 넣었는데 충분히 주황형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힐 엄청 들어오네. 힐 압박 장난 아닌데 보여주나요 주황형? 그렇지, 물량 착실히 넣은 효과가 있어요. 지금 물량 착실히 잘 넣었어 주황형이. 그래도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로 넣을 거, 요정.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드라이어드 있죠? 드라이어드. 여기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드라이어드 일단 타세요. 드라이어드 하나 가고 궁수 일단 하나 넣어주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테크를 올려야 돼요. 지금 금이 부족합니다. 테크를 준비합니다. 벤나 점점 많아진다 그랬죠? 벤나가 점점 많아지면서 공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공중 이기기 시작하면 지상도 이기고 공중도 이기고 양쪽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쵸,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마법 끊고 바로 나가면서 게임 터질 수 있거든요. 우리 게임 터트릴 수 있습니다. 게임 이러면 터트릴 수 있다. 드라이어드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2티어 연구소 올라가고 내가 해줘야 할게 스페언자 들어가면서 힐 준비해줘야 되거든. 힐러? 힐러 준비해줘야 되고 다음 턴이 난가? 다음 턴이 이미 나 나왔어? 이미 제가 나왔고요. 이건 어차피 내가 지금 연구소 안 올라가지니까 일단 태클을 올려야겠다. 곰 산악거인 스페언자 산악거인을 아 들어가고 이쪽에 스페언자 넣으면서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3티 올라가야지. 나가 어딨어? 나가 죽었나? 나가 다운됐네요. 스키 써가지고 잡으셨나봐요. 주황형이 이거 아키몬드 좀 일찍 갔거든요. 스페언자 들어갑니다. 아 근데 너무 많아. 1,2단 1,2단 지금 스킬 쓰신 거거든요. 공중 잡으려고 이거 다 녹는데? 힐러도 많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도 1,2단을 좀 넣으면서 변수를 만들겠다 생각했던 건데 저거 1,2단 역시나 강력합니다. 지금 그래도 물량이 어쨌든 저희가 더 살아남으면서 미누고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달빛전사 이거 근데 여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히포그리프 가까워서 이거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많긴 한데 공중 싸움이 안되긴 안되겠는데요. 어쩔 수 없겠는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일단은 준비할게 달빛 여간이나 영웅 나이샤 둘 중 하나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거 준비할지 생각해봅시다. 달빛 여간이 원거리 데미지가 다 늘어나요. 제 생각에 달빛 여간이 일단 버프의 가치로서는 오라가 너무 좋긴 해서 달빛 여간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서리고룡 가셨네. 어차피 다음 턴에는 1, 2단 만화 못 채워. 어차피 다음 턴에 1, 2단 만화 못 채우십니다. 공중은 다 잡혔고 그럼 제 히포그리프 오면은 히포그리프 부대 오면은 이거 막기 힘들거든요. 히포그리프 부대 오는 거 화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점사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에 달빛 여간 올라가주면은 될 것 같고 여기서 감시자 회피율 산악거인 도발 돌벽 여러 개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악마의 힘 올려줄게요. 악마의 힘 올려주고 1, 2단 살짝 준비합시다. 저쪽 공룡 많이 가서 1, 2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발도 괜찮아요. 도발도 선택입니다. 1100 이렇게 되면은 게임 끝이 나겠죠? 좋아요. 승리!